심청 같은 존재로 사는가? 아니면 심청이 그런 마음과 달리 키워진 부모님의 공덕을 기저귀를 채워주고 업어주고 학교에 보내놓고 시험장에 보내놓고 그 조마조마한 그 소망과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낳고 길러주고 그 공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 오늘 새벽에도 04시에 제 연구실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 상에 가서 기도를, 경애를 한번 딱 붙이고, 어머님, 아버님, 설두영 아버님, 이순연 어머님, 여섯 명 중에 다섯 번째로 태어난 막내 바로 앞에 설 성경이가 대성남문화원 한국학 강의를 아카데미를 가서 하러 갑니다. 어머님 기뻐시죠? 조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어제의 모습이나 내일의 모습이 꼭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나처럼 이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달라지면 좋대. 그것이 안 되는 부모님. 그러나 저는 영정을 제 공부방에 두고 매일 경례를 붙이고 나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성격이 된 건 설두영 우리 아버님, 이순연 우리 아버님의 공로인가? 부모님은 그렇게 날 키우지 않았는데 내 노력으로, 내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는가? 그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더 크게는 가정이 있기 이전에 사회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들어오면서 20개 이상의 한꺼번에 있는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두 장 찍고 왔습니다. 왜? 오늘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강사로서 부끄럽지 않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부모님들께서 나에게 준 나의 명예가 부모님의 명예고 나의 명예가 우리나라 한국인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청전 표지입니다. 보면 여기에 연꽃이 와야 되는데 조금 연꽃다운 연꽃이 아니죠. 그러나 연꽃이 중요하고 심청이 맹인 아버지 이 얘기가 우리가 아는 심청전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골격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딸만 등장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노엽에게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또 조금 더 하면 난 그 상고를 겪으면서 난 엄마, 곽씨 엄마 기억하게도 그런 혼들을 놔놓고는 그 상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야 됐던 곽씨 부인. 그 곽씨 부인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래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에게 아들은 아니지만 딸을 놔놓고 누님은 남편의 지팡이 노릇을 하고 눈 노릇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참아 못하고 그런 장애자의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상황이 느껴져야 되죠.
녹을 보았을 때, 심청이 참 예쁘네. 붉은 소름하고 참 진짜 꽃다운 천년의 이게 아니라 심청이가 태어날 때. 또 몸속에 잉태 중에 아들일까 딸일까, 딸일까 아들일까, 굳이 아들이기를 내 남편이 그 장애자로 살면서 그래도 아들 하나를 잘 낳아서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기회를 바라고 아들 했는데 낳았는데 딸이면 얼마나 섰겠느냐. 그래서 곽씨 부인은 지금 성의 어머니는 아들이냐 딸이냐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남자 중심의 딸이었답니다. 심봉산은 보이진 않지만 또 내가 우리 부부가 만든 이 차세대가 성이 남성이냐 여성인가가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응아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응아 하니까 살아서 자식이 나왔는데 아들이냐 딸이냐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혹시 부인이 얘기해 줬겠어요? 본인이 감으로 느꼈겠어요? 심청전을 지어서 뒤에 전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아 적고 조금 바꾼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 장면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치밀한 작가는 심청이 태어났을 때 신봉사가 자기 자식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들이냐 딸이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영화 감독이라면, 뮤지컬 감독이라면 그걸로 그 장면을 어떻게 대체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많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은 상당히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곽씨 부인은 차마 아들이라 딸이라 아들 같으면 아들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의 그 기대 속에서 잉태해서 10달 동안 기대에서 드디어 나와서 응아 소리가 났는데 소리를 듣고는 남자냐 여자냐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신봉사가 가까이 와서 아기를 확인을 했어요.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기록한 작가는 미끈하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뭐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고 거기서 실망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신봉사식 자기 자식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판별하는 감별법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묵은 조개가 해조개를 낳았구나. 그두 가지 우리 문화의 위트개고 그때 낳았다 관심 없다가 그런 심정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 어디 내놔도 아시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호심의 극치를 엮어 내려갑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만 하면 한국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 요양,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이미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한국학, 성남학, 아카데미가 되려면 제가 연구를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 이름이 성남학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미여야 되고 성남학에 연구를 해갖고 와서 심층이를 낳듯이 낳아서 제대로 된 것을 제공해주는 강사가 있어요. 또 강사 중에는 권위만 가지고 내가 대단한 학자지 하고 와서 어제 하던 걸 다른 데서 하던 걸 책에 있는 것을 와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빠가 그렇게 키워서요. 이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성경아. 성경아, 너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물질적으로 다른 어떤 지위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돼. 왜? 성남학이라 그러면 성남학에 맞는 걸 준비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가서 어휴, 서울학을, 대전학을, 부산학을 갖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면 그것은 너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거다. 그걸 저희 어머님은 가르치셨어요, 아버님.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심층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남학에 맞는 다른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 시간 오늘 아침까지의 이 연구 결과를 성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심청대는 쭉 원류로 올라가면 만시대 얘기입니다. 네? 심청전 할 때 이 실책만 보면 안 돼요. 심청전의 물주기가 백두산에서 두만강에서 흘러서 압록강, 두만강, 동해안, 서해안, 태평양으로 흘러가듯이 마지막인 보라서 대서양과 인도양과 만나듯이 심청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만시대 얘기지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품격이 있는 심청전 심청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격이 좀 있는 사람이 돼요. 300년대 얘기입니다. 300년대 얘기. 심청가의 원류를부터 시작하면 심청가가 이제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남자냐 여자냐 심청이처럼 심청이가 태어나는 그 원류는 300년대입니다. 마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식으로 한다면 곡성. 전라도 곡성에 있는 한 동네 얘기입니다. 홍장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홍장의 얘기가 있고 그 홍장의 얘기가 보태고 덧붙여서 된 것이 심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청전 하면 심청전이 이 작품부터 광주 도화동 이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 원천부터 시작하자. 그것은 오늘날로 하면 전라도 곡성 땅에 있던 이야기다. 그때는 300년대였기 때문에 도교가 승행해갖고 도교의 도관이 있던 그런 자리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만 이제 무속이 있고 하던 그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절 짓는 얘기로부터 심청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심청 얘기는 절 짓는 얘기예요. 저 현판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자도 한자지만은 순서가 빨리 안 들어올 거예요. 원래대로 순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성자가 있고 산자가 있고 음자가 있고 덕자가 있고 관자가 있는데 사자가 없는데 성덕사이 성덕산 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성덕산관음사. 자 그러면 성덕산에 있는 관음사 얘기입니다. 관음사라는 절이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 그 얘기에서부터 심청 얘기는 잉태되기 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곡성에 가보면 축제가 가는 게 있죠. 심청 축제. 그래서 그 연유로 곡성에서는 이 시대는 문화자본 시대이기 때문에 심청은 우리 동네 사람이다 해서 300년, 1600년, 700년 만에 그 자기 동네의 옛날 얘기를,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심청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심청전 얘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넓혀서 볼 줄 아는 것. 그러다가 또 좀 더 서해안 북쪽으로 간다면 연평도에 가면 심천강이라고 있습니다. 야, 우리 동네 저 앞바다 인당수에는 심층이가 빠져 죽었지. 그 심층이 주인공을 해서 심층전이 생겼지. 그래서 심층의 모습을 잘 조각도 해놓고 심층전을 소재로 한 심층각이라는 심층전 관련 많은 문화 콘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평도에 가면 심청각이 있고 심청 얘기를 하고 또 곡성에 가면 심청은 우리 동네 사람이다 하고 축제를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둘을 다 볼 수 있는 눈. 거기서 곡성이냐 연평도냐 이것만 따지면 안 돼요. 저 위에 그 곡성 땅에서 관음사에서 이야기로부터 쭉 내려오면 두 가지 얘기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온홍장이 관음사라는 절이 왜 생겼느냐 하는 기록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성에 있는 관음사라는 절이 생긴 내력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만 땅이고 두 배로는 백제 땅. 여기 보면 전례력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300년대 이 절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때는 이런 이런 사연으로 생겼다. 권홍장이라는 사람의 딸이 홍장이 있었는데 중국 사신에 의해서 중국으로 가서 왕비가 되었다. 진나라의 왕비가 되었다요. 이 곡성 땅에 있는 운홍장의 딸 홍장이 그런데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왕비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참 보고 싶어갖고 왕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불상을 하나 만들어서 바다 건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보내드렸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원홍장은 그렇게 어렵게 팔다시피 해서 보낸 자기 딸이 중국 그 큰 나라에 가서 왕비까지 되었다는 그 즐거움에 또 부처님의 그 기쁨을 그 기념으로 불상을 새겨서 보내주게 그 불상을 보고 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 기쁨의 얘기를 표현할 길이 없어 그 불상을 모신 절을 만든 것이 관음사다. 관음사라는 절은 보통 저희와는 달리 그 동네에 사는 아버지 원시의 딸이 중국에 가서 왕비가 되었고 그 왕비를 잘 받드는 그 왕이 조선에 처가에 선물로 보낸 부처님의 얼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한 땅, 백제 땅에서는 절을 지었다. 그래서 이 절이 생겼다는 거예요. 300년에 생겼는데 이것이 심청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관음사가 생기기에 대한 설명 속에 나오는 원홍장의 이야기, 홍장의 얘기가 곧 심청전의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청전은 그 원류는 씨는 꽃과 열매는 조선조에 생겼지만 그 열매는 만 백제 땅 전라도 곡성 섬진강 기석에서 생긴 거다. 그 얘기가 쭉 오다가 보세요. 천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씨가 꽃이 필 때가 있어요. 매미처럼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300년대에 그 절에 생기는 그 원홍장 얘기가 천년이 1100년, 1200년, 1300, 1400년이 가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줄거리를 쭉 갖춥니다. 그것은 한 작가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갖춘 것이 아니고 역사학자, 인류학자, 종교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버리니까 이상한 일이 있어요. 심청전은
곡성에서의 원홍장의 그 얘기에 그냥 보탠 걸로, 1400년 후에 보탠 걸로 생각했는데, 더 하나하나 상황을 조사해 가다 보니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실체가 있는 그런 사건이 관음사 연기술과 화보가 연결이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백제 시대 이후 이 곡성은 그 시대는 옥과현입니다. 옥과현 곡성은 철과 옥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철과 옥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해결 못하는 철과 옥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쪽 바다를 건너 한국의 서해안에 와서 그 철광을 찾아서 그 철광 생산된 철을 중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에사공들이 철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쪽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와서 곡성에서 나는 철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그래서 지금도 곡성에는 철과 관계되는 고 옛날 자료들이 발굴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옥도 많이 생겼는가 봐요. 옥과 현재는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마한 백제 한국 땅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철을 구매해 가기 위하여 상인들이 오하던 그 바닷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갖고 심청대를 엮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상대 지역은 중국 중에서도 중남부에 주산열도 중에 영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 표류를 하면 해류에 따라서 쭉 가다가 도착하는 데가 영파예요. 조선시대 기록을 본다면 유구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표류를 해갖고 영파를, 또 중국의 사신들이 조선이 왔다가 영파를 해갖고 오는 것. 그래서 이게 해류를 통해서 굉장히 해류의 흐름이 영파로 가는 거예요. 그 주산열도 중에 중국 내륙으로 통하는 그 주요 요충지,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있는 그 영파에서 출발해서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가와 또는 KBS 역사탐방팀이 그 영파를 답사를 했더니 거기는 한 가문이 엄청난 세력을 가진 가문이 있어요. 영파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가문이 있는데 무역을 했겠죠. 그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심심합니다. 그 중국의 상대 지역 철을 가져가서 중국 전역에 무기 만드는 데 공급을 하던 그 영파 지역에 대표적인 가문이 있는데 예전에는 대단했는데 아직도 심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근력사업들이 증명을 하고 우리 방송에 가서 그걸 잘 찍어왔어요. 그 후손들이, 심시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청전의 얘기에 홍장 얘기가 심학교로 설정되는 데는 조선의 심시 얘기가 아니고 중국의 심시. 상대적으로 홍장이 건너가서 왕비가 되었다는 그쪽에서 심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시가 어떻게 해서 홍장 쪽의, 조선 쪽의, 마한 백제 쪽의, 우리 쪽의 성으로 붙었는가. 그건 아직도 미결이에요. 제가 좀 연구를 더해서 한번 밝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결입니다. 이쪽에 있어야 할 심시가 저쪽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심청전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 그 다음에 참 빠져 죽는 얘기는 그것도 중요한 소재인데, 중국의 주산 열도 중에 영파에서 우리 쪽 부안 또는 곡성 더 끝에는 영산강도 나주 쪽으로 오다 보면 특히 바다에 물산이생 곳들이 있는 거예요. 인담수처럼. 그것은 회사공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배밭길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아. 그래서 해신에게,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고, 그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사당을 지어놓고 배가 출발하기 전에 사당의 신들에게 많은 기도를 하고 보사를 지내고, 또 그 설용도리가 있는 물사리센 그곳을 지나갈 때는 제사를 지내고 지나간다. 그 시대 인식으로는 천지 신명있게 바다 용신있게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고 간다. 처음에는 간단한 제사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발굴해보면 그 지역에 하필 돌로 만든 부처상 중에 목만 있는 상이 많대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영음으로, 관음보살의 영음으로 무사히 항해를 끝내고 장사를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불상만 갖고 안 되겠네. 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의 증거는 인재수, 사람을 희생제물로, 양으로, 짐승으로, 불상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것도 가장 깨끗한 순수한 천녀를 그 용신에게 바침으로써 인신공의를 함으로써 그 풍파를 벗어나고 그 욕망으로부터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뒤집으면 신화적으로 한다는 그 용신에게 천녀를 부인으로 바치는 거죠. 그 용신이 원래의 자기 부인이 있더라도, 왕비가 있더라도, 새로운 왕비, 조선에서 가장 귀하고 예쁘고 순수하다고 조공 바치듯이, 그런 희생설화, 인신공의설화가 심천하고 연결되어서 남경 상인들이 귀국을 할 때 장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물결을 잘 해치고 가야 되니까 신봉사의 딸을 인신공의의 대상으로 해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몇 개의 얘기가 중국과 조선, 서해안을 관계에 둔 철광석, 옥광석을 사이에 둔 그 여러 개의 얘기가 1400년 이상 쭉 쌓여가지고 심천전 얘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잠깐 정리하고 내려가면, 심청전 하면 심청전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부모의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는 부모님이 부모님을 얘기하고, 우리 1400년, 300년 조상들 때부터 쭉 해서 우리들 얘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심청전을 통시대적으로 더 넓게 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심청전 이해의 하나의 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교양문들을 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심청 얘기가 구체적으로 심청전 또는 심청가로 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심청전이 그런 설화, 연기설화 또는 인신공의설화와 연결이 쭉 있는데, 1640년에 곡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남한 땅에 훌륭한
신사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심청전 얘기를 보기 위해서는 심청전 옆에 있는 남원의 얘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춘향단도 지금 심청처럼 이런저런 설화들이 모여가지고 아맹어사 설화 또는 원통하게 죽은 처녀의 설화 정전을 지키다가 죽은 처녀의 설화 이런 여러가지 설화들이 묶어져서 광대들이 춘향과 판소리를 만들었다. 심청년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학설입니다. 제 지도교수의 주전공이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제목이 판소리계 소설의 실정적인 연구. 판소리는 또는 판소리계의 소설인 춘향전 심청전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핵심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처럼 관음사에 있던 홍장의 이야기 등등이 광대들의 손에 의해서 묶어져서 심청가가 되었다. 그 심청가를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이 소설 심청전이다. 춘향전도 아맹어사의 얘기가 있다. 원통하게 죽은 여자들의 얘기가 있다. 또 정전을 지키다가 남한 부사님께 혹독하게 고통을 당해서 죽었거나 겨우 사람 사람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광대들이 묶어서 판소리를 만들었고 그 판소리 춘향과 판소리 심청가가 심청전 춘향전이 되었다. 그것이 1960년대에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거의 정설 통설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서 그걸 근원설화가 들어갔습니다. 춘향전의 근원설화는 뭐냐 심청전의 근원설화는 뭐냐 이거다 그것이 학력고사 시험 문제 나오고 그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김동욱 선생님으로부터 학부 때부터 박사까지 또 박사를 받은 후 43년 동안 더 용을 내서 선생님의 학설 위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증명한 것이 오늘 발표하는 이 성남학입니다. 그래서 심청전을 이해하기에서 먼저 춘향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춘향전으로서는 한국 세계에서 최초의 1호 박사이니까 43년 동안 지금 연구를 했으니까 이분이 춘향전을 지은 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분이요. 조경남 선생인데 제가 집을 오면서 신재우 선생으로 잘 노트했습니다. 이 바뀌었습니다. 조경남 선생님이세요. 1600년대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남원의 진사이신데 제자를 잘 길러서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가 되는 분이 남원 부사로 왔어요. 그래서 부사가 책방도령 성의성이라는 책방도령을 데리고 와서 조경남 선생님이 돼서 화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경남 선생님이 남원 진사로 있는데 거기에서 책방도령을 했던 성의성이 아맹어사가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찾아와서 아맹어사가 된 사람이 순천 땅에서 공부를 끝냈는데 남원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선생님 덕분에 내가 과거에 급제를 하고 아맹어사가 되었고 아맹어사 중에서도 인족께서 특별히 아끼는 아맹어사가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태계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인 우리 아버지 성한이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나를
낳고 빌려준 성안이 아버지 못지않게 나의 정신과 인격과 학문과 시험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르쳐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한노에서 하룻밤을 새면서 조정에서 얘기도 하고 선생님은 남원에서 일어났던 포악한 권리들, 관장들, 아전들의 이에서 시달리는 백성들의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광한루 남원에서의 사건을 조경남 선생은 춘향전의 배경으로 했어요. 춘향전에서는 어떤 춘향전이든지 다 남원의 얘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그 심청의 얘기는 곳곳에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다 이건 우리 동네 심청이다 해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춘향전은 1640년에 조경남 선생이 자기가 공들여 키운 그 제자가 성공해서 늙어서 병들어 중풍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 하는 그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 그러니 그 늙은 선생님, 병든 늙은 선생이 그런 기특하고 의미 있는 그 제자 얘기를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에서 이 남자 얘기는 다 실화고 선생인 자기를 기생춘향으로 바꿔치기 해서 사람들이 연애소설로 읽으면 재미난다. 그렇지 않고 조경남 자기가 등장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성리성을 16살 때, 14살 때 남원에서 만나서 가르쳤고 그가 과거 급질했고 그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다시 남원에 와서 그 얘기를 나 얘기 대신에 월명달 이도룡의 님 춘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를 그만큼 낮췄어요. 그래서 춘향전이 사람으로 히트를 치면서 동시에 훌륭한 암행어사.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원에 와서 그렇게 연애 걸던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암행어사가 되고 과거에 겁절했겠어.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실화는 이도령 성리성 암행어사는 실화이고 춘향 얘기는 거의 선생인 그를 가르치고 준 늙은 병든 선생이 자식을 위해 자식보다 더 귀한 그 제자를 위해서 써놓은 것이 춘향전이다. 그러면 춘향전이 1640년대 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전이 씌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보세요. 옆 동네에서 춘향얘기가 암행어사얘기가 저렇게 성공하니까 광대들이 가만 보니까 머리가 쫙 돌아서요. 야! 인조 반정 이후 또는 청나라에 그렇게 당하고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광대들도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다 모아서 중국 사신이 오면 산대를 높이 2층, 3층 짓고 제주를 피우면 1년 먹고 살 걸 나라에서 주는데 이제는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어. 전쟁을 치고 나니까 나라 형편이 없으니 조정에서 결정하기를 중국 사신이 와도 이제는 그렇게 멋지게 산대를 꾸미고 연극을 보여주고 제주를 피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축소를 해. 오더라도 자기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 그러니 광대들도 무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형편이. 그래서 춘향전 같은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저걸 노래를 부르면 야 괜찮겠네. 그래서 광대들이 그전에는 짧은 이런 에피소드를 갖고 창을 하다가 이제는 제대로 사랑 얘기가 있는 춘향전과 같은 암행어사 얘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하여 가장 슬픈 소리, 가장 즐거운 소리, 가장 느린 진양 장단에서 휘눈물이 장단까지 빠른 장단, 느린 장단, 중단 장단, 슬픈 얘기, 기쁜 얘기 이걸 차려갖고 마지막에는 암행어사 죽더라. 너무 신나게 아전에게 사또 있게 당하던 백성들이 오. 그러니 일반 서민들을 좋아하고 사도들도 좋아하고 양반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옆에 있던 어느 광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돌았어요. 야,
간호사 얘기가 있고 인신공예 얘기가 있는데 심청이 얘기를 해도 장사가 되겠네? 그래서 춘향전 이야기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화를 묶어서 하니 심청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천몇백 년 전에 곡성의 얘기가 공자가 이 고사가 점점 평천 옆에서는 촉박 밑에서 숨어 있다가 남원의 광안 후 춘향전 얘기가 되니까 얼굴 정신을 타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래서 춘향전과 심청, 심청전과 춘향을 이제는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심청과 춘향이 누가 언니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심청전과 춘향, 춘향과 심청전은 옆 동네지만 춘향이가 언니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언니 춘향은 사실은 누구다? 율곡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 조경남 스승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남원에서 싸우고 하루 전에게 6천명이 죽어가는 남원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슬퍼했던, 나라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했던 그 의병장 임진왜란 병자 호란의 기록을 개인으로서는 가장 정밀하게 잘 기록해 놓은 분이, 제자를 잘 키워서 그 모델을 춘향전을 했던 이런 분, 바로 그 옆 곡성 땅에서는 그전에는 우리 동네는 홍장 효녀 얘기가 있고 관음사가 있지. 그래서 춘향전에 이어서 심청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승남학입니다. 네. 이 얘기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 얘기예요. 네? 어디 찾아도 없어요. 오늘 아침까지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허진 학술쟁반에 담아서 조미료 잘 쳐서 향기나는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고 또 더 재미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생긴 걸로 생각하는데, 이야기 근원을 하면 역사도 흐르는 게 없잖아요. 내가 좀 치는 것 같아요. 6개월 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흩어빡 함께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게 다시 한번 통합하는 얘기를 하면 다른 것을 들이 다시 자, 그러면 둘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의 시작은 심청가와 수궁가가 같이 겹치는 재미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은 저보다 저 분야에 또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연구 활동을 하는 최영 연구원이, 저 분야는 한국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나이든 저도 중요하지만 더 젊은 저 분야 최고 연구자 얘기를 한 15분 정도 소대목은 듣고 제가 이어서 또 나머지 시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최영 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권위자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고요. 저희 교수님이 연구의 최고 권위자시고, 저는 이제 그 연구를 조금 더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연구자입니다. 이 범피 중류라는 그 대목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심청 전, 춘향 전 이렇게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심청가, 춘향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문학이 또 이렇게 영향이 가서 예술로 발전한 게 이제 우리 판소리인데요. 그 판소리 중에서 이제 그 유명한 더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판소리를 듣다 보면은 한 토막토막의 사설을 가진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범피 중류라는 그 대목이 굉장히 유명한 더늠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금가하고 이제 오늘 배우신 심청가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범피 중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대양을 큰 바다를 쫙 가르고 지나가는 그 호쾌함, 그다음에 그 시원함, 장쾌함 그걸 표현하는 말로 이제 범피 중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범피 중류라는 이 더늠은 그 동편제의 그 최고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송광록 그 명창이 그 제주도에 가서 5년 동안 이제 그 득음을 한다 그러죠. 최고의 경지의 그 득음을 얻기 위해서 5년 동안 수련을 하는 그 치열한 그 각고 끝에 득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남해 바다를 쫙 이제 지나오는데 남해 바다, 서해 바다 그 정말 장쾌한 그 바다를 배전에서 배 앞에서 그때 바로 펼쳐지는 그때의 그 모습들 바다를 가르며 지나가는 그 모습들 그때 보여지는 그 대단한 그 자연 풍광들 이런 부분을 그때 떠오르는 그 영감과 그때 그 자신이 얻었던 그 득음으로 가장 멋지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범피 중류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심청가에 맞춰서 이 범피 중류 그 대목을 얘기를 해보면 심청가는 어쨌든 그 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배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고 근데 그 배전에서 그때의 그 심청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물론 효심이지만 그 푸른 바다가 멋있게만 보였을 리가 없죠. 바로 이제 치마를 쓰고 빠져들어가야 되는 그 죽음 앞에서의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그 부모님 맹인 소경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그 한과 그 슬픔 그 다음에 아주 꽃다운 그 15, 16세 정도 됐겠죠? 춘향전에서 춘향의 나이가 16세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보면 교수님 그렇게 상징하는 게 맞겠죠? 그런 정말 펴보지도 못한 그 심청의 마음이 그 바다 위에서 뱃머리 앞에서 나중에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대별해서 보여드릴 텐데 심청전으로만 보면은 그때의 그 마음은 호쾌한 장부의 기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안으로 잦아드는 어떤 한의 감성.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일시에 정말 그 맹인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펼쳐지는 그 장면을 아마 이 범피 중류에서 호쾌한 장부의 기계가 그때 펼쳐지는 그 장면하고 연동이 되겠지만 지금 이 범피 중류 대목을 봤을 때는 한의 정서가 많이 담겨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오는 장면이 바로 심청전의 장면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범피 중류 대목이 또 유명한 게 수금가입니다. 수금가는 잘 아시듯이 별주부에게 속아서 토끼가 이 지상에서 이 산중에서는 정말 제일 약하고 정말 미약한 그 동물인데 별주부가 속이죠. 토끼의 간이 필요해서 데리고 바다로 들어갈 때 바닷속에만 들어가면은 여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토끼에게. 그래서 벼슬도 주고 먹고 살 거 엄청난 그 호언을 해서 토끼를 거북이 등에 태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펼쳐지는 그 장면 범피 중류의 아까 그 송강록이 득음을 해서 백전에서 느꼈던 그 아주 대양의
배를 쫙 가로갈 때 그 느껴지는 그 호쾌한 그런 흥의 감성. 네, 그래서 이 범피 중류라는 한 대목을 보더라도 춘향전, 이 신청전의 신청가의 감성과 이 수군가의 그 토끼의 감성을 같이 볼 줄 아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신청전의 그 연원을 볼 때는 300년대 그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원홍장의 딸이 저 뭐 남경 상인 그러니까 저쪽 건너가 중국에 건너가서 왕비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감사해서 보낸 그 부처를 모셔서 그 절이 관음사가 되었다 하는 그 연기설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한 문학 작품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 신청가와 이 수군가, 이 수군가를 같이 볼 때 우리 교수님의 그 전체 작품이 열 작품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라시대로부터 근현대까지 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뭐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근현대까지 오는 동안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앞작품을 봐야 되고 그 앞작품은 또 그 앞작품을 봐야 되고 작품과 작품 간에 300년, 400년, 길게는 1400년의 거리까지를 쭉 갖고 있는데 같이 연동해서 보는 그것이 저희 교수님의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청전을 볼 때도 300년부터 지금 1600년대 춘향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듯이 또 신청가는 신청전만의 작품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범피중류라는 이 한 판소리의 최고 더늠을 수군가에서는 또 어떻게 한이 흥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을 같이 볼 줄 아는 것이 이 문학의 고급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범피중류 대목이 어떻게 이 춘향 신청전에 삽입이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학술로 또 이렇게 고증이 되었는지는 그건 본격 학술이니까 그 학술의 대가는 또 우리 교수님이시거든요. 직접 한번 범피중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자의 스승과 제자, 제조가 스승, 남자와 여자, 여성과 남성, 또 나이 든 사람과 한창 중년의 팔팔은 연구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이게 우리 성남학 아카데미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자족감, 만족감을 가지고 이 두 시간 나머지 40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은 제가 도무지게 교수님들이 와서 배워야 될 그 정도의 수준이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수님 수준이에요. 첫째 강의에서 박사 학위를 다 받으셨어요. 첫째 시간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아주 멋진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심청전의 관음사 연기 설악은 심청가를 얘기한다면 남경상년놀이 황주 도화동 중국 같기도 하고 한국 같기도 한 도화동에 와서 인재소할 처녀를 구한다고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 전에 먼저 중요한 얘기를 듣고 저를 짓는데 비용이 든다. 그러니 이 큰 불사를 해서 부처님의 영음을 받으려면 300석을 시주를 하면 대단한 돈이 되고 있으면 공양미를 쌀을 300석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공양을 하면 부처님의 영음으로 눈까지 뜰 수 있어. 부처님이 얼마나 영감한지. 그랬더니 평생 하니 심청이를 낳고 보이는 세상을 떠나고 눈먼 늙은이가 돼서 어린 딸을 지팡이 삼아 구걸을 해서 먹구걸 살고 있는 이제 눈이 뜨지면 딸 고생을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명청지 남들이 보는 그 황명한
세계를 보겠다는 그 순간적인 기쁨에 시주를 해버렸네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날 저녁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300석 부도소표를 내버렸잖아요. 내가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 내 이 처지를 내 이 처지를 내가 안 해줘서 한 끼 한 끼가 없어서 빌어먹는 딸을 내세워서 빌어먹는 나의 신세에 무슨 한 석도 아니고 100석도 아니고 1000석도 아니고 3000석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죽을 죄를 지었네. 눈이 안 떠서 답답한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벌을 받을 부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신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거짓말을 했네. 야, 그 순간의 실수, 그 번뇌는 무궁무궁 구름처럼 그것을 눈치챈 심청이가 물어봐서 알았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사실 내가 차마 말을 할 수 없고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참 이렇게 됐다. 그걸 가슴에 새겼던 심청이는 그날부터 여기는 나의 기는 그런 우리 집에는 그런 재물이 있느냐 그런 복이 없느냐 그런 참에 전혀 구한다 수천 년을 구합니다 그런 남경상인들이 거기서 동료를 도와도을 골목마다 큰 길을 구하고 다니니 심청이는 심청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고 장승사 댁에 가서 있는 얘기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끼를 남경상인들하고 약속한 그날이 됐는데 내일 오기로 됐는데 아직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못했네. 약간 빌미를 줘갖고 저 큰 동네에 잘 사는 장성상 댁에서 나를 양녀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 아버님 참 애석하지만 아버님 시중될 사람 혹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해서 물질적으로 되니 내가 부잣집 장성상 댁 양녀로 간다니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신봉사도 그 뜻도 모르고 참 잘된 일이다. 내가 기껏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그런 성상 댁에 딸로 간다니까 나는 너무너무나 기쁘다. 그 말을 듣는 심청이 평생 한번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네. 응? 거짓말을 했네. 그래서 양성상 댁으로 간다고 한 그 전날 청승들에서 빌어먹는 그 처지만 그래도 청승들에서 들더라도 좀 더 많은 집에 가서 좀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얻어와서 아버지 상을 차려놓고 아버님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김봉사는 평생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식단이 전혀 다르네. 구수한 냄새도 나고 가지수도 많고 육해공군이 다 있네. 곽시부인이 가끔은 생일 되면 잘해줬지만 이런 생일 잔치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데 기분이 한껏 좋아가지고 참 기가 차네. 우리들이 보면 눈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멀어서 차가지면서 호호호호호 참 나도 이런 상을 받는 날이 끝. 그러나 심청이는 떠나면서 차마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버님 사실은 장승상 댁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남경상인이 수천에 있기는 300석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몸을 팔았습니다. 꽃기호 닭이 세 번 네 번 울고 남경상인이 나면 오면 나는 아버님을 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누가 아버님을 위해서 한 끼 한 끼 대접을 할 것이며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아버님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요, 이런 부요. 그러나 나는 아버님께서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지주하면 눈이 뜬다고 하는 그것이법 아버님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나는 아버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부디 눈 떠서 밝은 세상을 볼 생각 딸 하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세상을 보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날 새벽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죄인 딸을 평생 잃는 것을 아니 얼마나 안으로 슬픔과 슬픔이 눈물이 피눈물이 되고 피눈물이 피시내가 돼서 그러는 것처럼 그 심정 눈을 뜬다는 그 기쁨보다는 그 딸을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그 강물 같은 피가 솟구쳐 오르고 쏟아내리고 하는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 작품이에요. 외국 작품에서 그런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맹인 아버지와 신청 같은데 딸의 이별 장면과 그 풋풋한 휴매니티, 그 사랑, 인, 자비를 한 장면으로 표현해 놓은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심청년이 생기기 위해서는 300년부터 14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작가 예술가들이 노력 또 그것을 박수쳐주고 훌륭하다고 박수쳐주는 그 한국인들의 집단적 예술 문화가 그렇게 꼽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의 대단한 작품도 우리와 같은 거인 거예요. 그 가슴 아프면서도 또 그 순수함 신에 가장 가까운 인간으로서 도심, 성리심, 가장 순수한 신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고마움자락이 고표인되는 한가정 아버지와 딸의 얘기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질문이 그거예요. 참 멋진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관음사에 300석을 시주를 했으면 부처님께서 영음으로 신봉사 눈을 띄워줘야 되고 그 스님도 화주성도 화주성 다올 게 아니냐. 그러나 불행하게도 300석을 시주를 했는데 그 화주성 말대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진수표로 발행을 했는데 수표 발행자가 사기꾼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그 스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게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아주 제가 명답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하나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그때 눈을 딱 떴다 그러면 불심이나 부처님의 영음으로는 멋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심청전에는 가장 기쁜 장면이 둘 있어요. 하나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왕비가 되어 있다는 대단한 기쁨. 또 하나는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그 대단한 기쁨. 그걸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추석날 보름달처럼 한꺼번에 딱 모아서 설명하는 게 우리 심청전의 멋이에요. 그 두 가지 기쁨, 아버지의 기쁨, 또 딸의 기쁨, 그것을 합한 그 기쁨이 활화산처럼 그것이 춘향전에서는 아맹어사 초대하잖아요. 옥중에서 숙대머리가 돼서 죽어가고 온갖 귀신 속에서 내일 새벽은 변부사의 생일잔치에 곤장을 맞아 죽기로 되어 있는 그 심청이가 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님이 아맹어사가 돼서 출두를 해서 그 변부사를 봉고 파직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서울로 한양 남군이 되어서 한양 여인이 되어서 가면서 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향나기도 모시고 가고 하루아침에 남은 땅에 조선 땅에 이런 멋진 사랑의 드라마가 그때 로미오 주리에서 이기는 거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아맹어사 출도 따로 하고 응? 또 옥에서 따로 나오고 이런 재미없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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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서 그 두 가지의 멋진 환과 희 기쁨의 대 잔치를 한꺼번에 바다닥 해서 반전을 시키는 대반전 대클라이막스에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 그것은 춘향과 월묘 황달의 기쁨만이 아니라 남원 꼴에 있는 다른 월배 같은 기생들, 태기들 또는 춘향 향단 같은 종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가는 것, 이것이 춘향전의 미와 흥미라면 심청전에서는 그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거기까지도 무슨 뜻이 됐죠. 독일 학자가 그런 거요. 한국에 독일에 가서 우리 심청전 연극을 판소리를 쳐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다 의심해서요. 한국 사람은 불심이 많고 불교가 들어온 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불교 문화재가 있다는데 불교 문화가 하나인 심청전에서 왜 삼백석 쫓는 데 눈을 못 뜨느냐. 우리 독일인들로서는 합리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눈 뜬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나누어서 그럼 그러나 우리와 같은 우리 작품은 우리의 눈으로 쫙 설명을 해요. 그 심청전 얘기를 춘향전하고 같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춘향이가 아미고사가 와서 밤에 옥상에서 밤에 조금 보여주면서 사실 됐어 됐어 복권 됐어 참아 참아 이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춘향이는 진짜 죽을 줄 알고 숙대머리 귀신이 나오는 그 속에서 온갖 죽음의 현장을 쫙 보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가 그러면서 참 평생 들었을 때 가장 힘없고 낙담한 목소리로 아가 그 목소리만 봐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어른 보니까 뒤에 한 명이 더 서 있는데 보니 거지 목소리에 저런 망군이 와 있고 그 옆에는 붓을 부들 떠오면서 눈치를 보는 향다리가 있네. 옥속에 갇혀서 그렇게 숙대머리 같은 그 헝클어진 머리로 귀신들과 싸우면서 너는 이제 죽어 우리한테 잡혀와 지옥으로 올 거야 하는 그 죽음을 느끼고 있다가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옥창밖에 어머니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가 너무 힘이 없어 아 이게 아니요 왔다 하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보니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아미의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분이잖아요. 응? 공으로 왔으니까. 공으로 왔지만 사적인 연인을 만나는 자격이니까 이렇게 아미의사 보여주면 이 공무이탈이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 춘향전 요 대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아미의사니까 인간과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죽어가는 춘향에게 나는 거짓말 했더니 서울 내가서 과거도 뭐 벌거 실패하고 집안도 망하고 그래도 죽기 전에 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도 왔잖아. 야 우리 같으면 기가 막히죠. 어때든 그 착하고 어질고 순진하다는 춘향도 그때는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문학의 명대사가 셰익스피어의 대사는 아니지만 그와는 질이 다른 빛깔이 다른 향기가 다른 비빔밥 문화의 은혜가 충분한 거죠. 어머니 너무 과시하지 마시오. 내가 광안도에서 만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첫날 밤에 몸을 허락하면서 평생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신분이 기생집단이지만은 나는 제빵더링이지만은 그런 신분의 벽은 생각지 않고 사랑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림이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그날 새벽 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 잘 울고요. 16살 때 보통 성하는 이런
음담 폐설 중에도 없네요. 그렇게 보는 관중들도 있어요. 제가 자문해 주면서 임금택 감독이 춘향전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임감탁한테 권한 게 이거. 춘향은 16살인데 그동안 춘향전 영화 14권 나온 것은 다 그 시대 최고 명배우 20살, 25살짜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지 마라. 원한대로 갑시다. 또 임감독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도 깐네 영화제에 가서 그래도 뭐 한번 히트를 쳐보려고 하는 그 야망과 패기와 열정이 있는 임감독이 거의 90여 편을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연구자설 승리하고 팀이 딱 됐는데 태웅 영화사의 사무제도를 해보고 싶어서 계속 자주 만나는데 내 강의실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료로 강의까지 해주는데 나도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근택 감독에게 주문한 것 16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할 때 춘향전 역은 16살이나 아니고 고등학생이잖아요. 그 기존에 잘 나가던 그 이번 춘향전은 나지 하고 기다리던 그 잘 나가고 힘있고 돈있고 능력있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뒤로 쫙 월배가 돼버렸네. 그래서 뽑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 놓으니 아이고 여성 인권 단체에서 난리가 났네. 영화 그 영화 하면 안 돼. 고등학생을 학생을 데려다가 돈벌이 대상으로 영화 상영 안 될 뻔했어요. 말이 되자니 그것도 고등학생들을 그냥 성애 장면을 쫙 그것도 첫날 밤에 한국 젊은이기 의인들 다 놀라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하고 같은 한국 문학이해를 가르던 마광수 교수가 사랑 얘기 가자 장미 여관으로 해서 그 명문 기독 대학에서 그래도 부모들이 참 가르쳐서 뭔가 밤잠 설치면서 뒷바라지에서 연세대학에 딱 보내놨더니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소문차이다. 인간이 본능이 있느냐. 혼전 사랑 해봐야지. 사랑해보고 결혼한 게 낫지. 결혼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놀아 사랑. 안 그래도 부모들이 마음이 젊은이들 사춘기에 가서 고마워한데 교수님이 그런데 학생들은 더 열광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메가사처럼 도전을 했습니다. 마 교수 나보다 3년 후배지. 네. 우리 집에 와서도 술을 같이 먹었지. 네. 내가 한 가지 제안한다. 연세대학에 가면 한국문학의 이해가 있는데 거기 가면 좋은 토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선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국에 학부모들이 윤리도덕을 지키자고 하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저항 안 하는데 말이 되느냐. 그러니 그걸 하지 않고 그것도 자유야. 학자로서는 학자도 그런 권한이 있으니 또 나 같은 학자로서의 권한도 있다. 연세대학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너보다 먼저 딴 선배로서의 권한이 있다. 너는 현대문학으로 하지 않나? 나는 고전문학이다. 그러니 한국 연세대학교 한국문학위에는 맨날 그런 사랑문학이야. 어? 아브라함의 아내 그 노라가 아니라 이 노라야. 장미관의 노라야. 그래서 되겠나?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한국문학이 이해가 있는데 1학기는 마교수 2학기는 설성경의 춘향전 심청전으로 하자. 그래서 마교수 생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 설성경은 할 수 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1학기 때 마교수 자유연애 시간에는 가자 장미여관은 꽉 차고 춘향전 심청전 하면 코리 타분한 그 유교 윤리 효심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신청 안 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뜻밖에 두 군데 다 꽉 찼어요. 그때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설성경 강의를 들리고 학생들이 새벽부터 딱 했다가 딱 5분이면 끝나니까 새벽잠 설치면서 따닥 수강 신청 끝내야 된다. 그래서 또 한 기자는 한국인의 명강의를 한국인 전공 관계 없이 한국에서 명강의를 하는 인문학 강의를 뽑는데 1호는 고려대학교 영문학 여성 교수 유학하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교수 나는
춘향전 심청전하는 연세대학 교수, 제가 2번이에요. 그 기사가 있어요. 한국의 명강사에서 2번 솔송경. 자, 거기서 저는 우리 고전문학도 고리 답답한 그런 낡은 다시 그들도 볼 것도 없는 그런 문학이 아니라 잘 연구를 해서 그 한국인의 그 미와 정체성과 누천년의 한국인의 지위와 상과 엄마, 아빠, 할머니 그 한국인의 정신이 그 멋진 어머니의 정신이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그 작품을 잘 전달하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 사례입니다. 그랬더니 마 선생을 먼저 또 이래서 갚아버렸어요. 갚아버린 날 또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건 또 언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동경에서 또 멋진 후배를 신원을 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본인은 또 서울 이태원동에서 먼저 갚아버렸네요. 지금 혹시 다른 세상에 가서 이 강의를 딱 들으면 선배님을 웃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 옥중에서 춘향이가 어떻게 유언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세계 문학에서 실제 있어서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은 저는 참 몇째 뽑힐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전이 가진 예술적 아름다운 유언. 보세요. 이렇게 했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문서로 쓰거나 구두로 하거나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유언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유언을 멋지게 써놓으면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삶의 끝에 있는 그 뒤에 유언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서 또 감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유언을, 유언의 모델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우리 남군이 성공해서 오면 입회 드릴 준비로 멋진 옷감으로 옷을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되었으니 갖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한이 없이 세상을 떠나니 따끈따끈한 밥과 반찬 지어주시고 첫날 밤 광안루에서 만나서 집으로 왔을 때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해주던 그 진수성찬 그 밥상에 그 안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월매가 춘향이가 사내를 하나 데려왔을 때 차려준 첫날밤 상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드령에게 차려주는 밥상 오 맛있는 건 거기 다 있어요.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진지의 노래죠. 그런 쭉쭉 하다가 반쪽으로 가서는 거지꼴이 된 몰락한 남군에게 이렇게 얘기하던 나는 아무 별로니까 선상발치에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 잘해갖고 나는 당신의 선상발치 멀찌감치 당신의 선상이 보이는 저 멀찌감치 삼기설계에 묻어주면 나는 그 무덤의 영혼에 대해서 본인이 가문이 잘 되라고 축원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장이 있지만 크게 들으면 그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하고 만났으니까 춘향전 최고 전문가한테 만났으니까 제가 좀 보너스를 드릴게요. 그런 춘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춘향도 있어요. 인간은 천태만생이잖아요. 같은 춘향전 안에 가장 안춘향적인 춘향이가 있어요. 춘향이가 이별하려고 할 때 약속을 했는데 뭐 1, 2년 지나더니 1년도 안 지었죠. 몇 달 지나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른 데로 부임을 해, 서울로 부임을 해 갔으니 이제는 이별할 밖에 없다. 이별할 밖에 없다. 그래서 춘향이가, 이 다른 춘향이면, 같은 춘향이면서도 이분에 따라서, 개작자에 따라서 달리한 춘향자는 이렇게 했어요. 춘향의 화를 푸르륵 냅니다. 임금택 춘향자를 보면 막 치마를 뒤엎고 뭐 문갑을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자자자자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내가 당신의 날 배신한다고 내가 그냥 못년할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판을 통해서 알리겠다. 남은 부사에게 알리고, 고소는 남은 부사는 당신의 아버지니까 봐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전주 감영에 알리면 또 남은 부사니까 또 감사하고 연락을 해서 또 서울까지 올라오면 뭐 기생이 서울까지 재판을 걸었다고 나를 패소시킬 게 아니냐. 그러면 나는 장안에 있는 집 가구를 다 가서 내 이사인을 다 하고 배신당한 얘기를 다 하고 한 번씩 달라고 걸 거다. 그러면 이 호되게 당한 남원에서 당한 춘향이를 위해서 한 번씩 주면 그걸 모아서 돈이 되면 종로 거리 가서 종이 가게에서 종이를 딱 사갖고 붓 사고 먹 사고 종이를 사갖고 이 사인을 또 깨알처럼 쫙 쓰갖고 두루마리로 가슴에 품겠다. 그리고 종로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언젠가는 조상들 능행차를 갈 테니까 내 가까이 오면 갑자기 탁 뛰어가서 돈 남은 돈으로 방울을 샀던 그 방울을 다다다당 치면서 가슴 속에 품은 두루마리의 이 사인을 가져가서 임금님 앞에 딱 임금님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면 임금님이 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 순양이 머리도 좋아요. 아주 작던도. 응? 그런데 그 다음이 걸작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그날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어느 한가 한날 쓸쓸한 날 그날 그 처제가 상소문이 뭐겠지 하고 이렇게 읽어본 응문 상소문 보면 사인을 다 읽고 나서 와 사내가 그럴 수도 있지. 젊어서 좀 살아가고 버릴 수도 있지. 그것도 신분이 천하대 이렇게 얘기할 거란 거예요. 임금님이 그렇게까지 하면 나는 죽는다. 죽어서 그냥 죽느냐 한 마리의 원한 의사가 되어갖고 딱 때를 기다리다가 당신이 출세면 언젠가는 멋진 여인의 명문 여인과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러면 첫날밤 신혼 첫날밤에 그 참아 위에서 내가 계속 저주를 할 것이다. 저 부부는 망할 죄다. 망할 또 천벌. 그 얘기를 듣던 이동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야, 이렇게 독한 여인이 있느냐. 내가 관암내에서 봐도 참 잘못 봤지. 이런 것이 또 다른 춘향전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재위라는 분이 또 심청병과 기타 판소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1812년에서 1884년에 사신 분이 이번엔 심청병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도 조금씩 손을 보면서 눈 뜨는 대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심청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 뜨는 대목. 딸과 아버지가 만나고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만나고 왕비가 되어서 만나고 또 본인의 눈을 뜨는 얘기로 나오는데 황제가 심청의 남편 황제가 부인이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새벽마다 조선 쪽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맹인잔치를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다 모여오는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안 나타나.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쯤 한 명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심실해. 그리고 와보니까 진짜 살아요. 그래서 멋진 분여간의 상봉이 제가 심청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은 법사는 겁나 딸을 죽였는데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갖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반갑기는 커녕 큰일 났잖아요. 그 죄가 들통이 났잖아요. 300석에 팔아갖고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갖고 아버지 하니까 야 즐거운 한 일이죠. 그러려고 정신을 차렸어 보니 부처님의 언덕으로 황제의 언덕으로 저 시골에 있는 자기 맹인 잔치를 해서 만나게 해줬다. 그 감격으로 눈을 떴어요. 그 다음부터가 신재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신재의 그 장면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구촌을 좀 넓게 봐야 돼요. 1860년, 70년, 80년, 84년까지 신재호가 사셨어요. 그런데 미대륙으로 하면 1860년대 그 훌륭하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중심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남북전쟁하는 곳 노예 해방의 전쟁이다. 인권과 평등과 민주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이런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신재호가 판소리 전라도 고창에서 판소리 개작자가 되어서 심청들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다른 심청전에서는 아버지 눈 뜨는 걸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신재호는 굉장히 의식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바꿨느냐? 다른 전국의 맹인이 다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찾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 눈물고 힘든 이가 전국에서 다 잔치해 준다 그래서 그 잔치해 준 게 아니고 아버지 찾기 위한 하나의 그게 장유지. 진정 장인들을 단 하루라도 잔치를 해서 대접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그 얘기는 숨기고 전국 맹인들 다 이 맹인들 우리가 잘 모셔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때는 동학이 들어와서 인내 참 인간이 곧 하느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동학 체계의 정신이 쫙 와 있는 신지유가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장애자 아닌 사람, 장애자, 가난한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은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가를 바꾸는데, 이렇게 해서 장면을 읽어. 신봉사가 그 장면을 그 상황에서 제 상봉에서 멋지게 눈을 뜨는 걸 보고 그 가장 가까이 있던 맹인들이 와 370일에서 딸이 이렇게 돼갖고 눈을 뜨고 우리는 그래서 황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황후는 능력을 가진 신비력을 가진 기적을 행하는 심화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불쌍한 아버지 같은 처지의 고통을 받는 우리들도 눈을 뜨게 해주시오 했다는 거예요. 심청이는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맹인들이 스스로 우리들도 눈을 떠주겠어요. 황후님. 그랬더니 황후가 생각해보니까 맞아. 언적시야.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콱 먹으니까 그 순간 부처님의 영업이 다시 신봉사를 통해서 자비가 빼뜨려주는데 옆에 있던 맹인도 눈을 뜨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뜨고 이미 한 달 전에 쟁렬잔치를 행복고가 집에 도달한 사람도 눈을 떴다 해서 뻥뻥뻥 했던 거예요. 전국이 이게 심청전의 또 새로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나 신재호가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신재유의 이런 적 신조가 탁 고민을 해요. 그때가 바로 1860년, 70년, 80년 미국에서 외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1700년, 1800년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미국에 들어간 퓨리탄들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건너서 제물포로 들어오는 1862년 그때 82년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때 동학 쪽으로 할까 서양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까 했을 때 동학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때 고민하는 그 십보가가 있어요. 열 걸음을 걸어가면서 동쪽으로 갈까 동학으로 갈까 자유민족으로 갈까 아니면 서양의 문화를 받아서 기독교 문화를 받아갖고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동학으로 방향을 바꿨다. 끝인 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양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미국을 배척하고 프랑스를 배척하고 한 결과 일본에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 이상의 그 고통을 겪고 그 이전으로 많은 순교사를 냈고 그 이후 본격적인 한국과 기독교를 함께 가져오고 의학을 함께 가져온 기독교 문화가 지금은 불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이렇게 번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청전의 눈뜸 한 명의 눈뜸이 아니라 모두의 눈뜸은 우리가 불교사나 기독교사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외교사에서 경제사에서 윤리사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지금은 오래간만에 한국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의 등급으로 해서 등급이 가장 올라간 나라 불교 문화 강국 그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 문화 강국 세계 선교사를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이 내는 한국이 되어서 동양의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심청의 희생 심청의 희생 아버지를 위한 희생보다 더더더 높은 희생이 있었다 그것이 신구약에서 얘기하는 특히 신약의 세계는 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치는 그 희생 그런 우리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가 저쪽에서 점진적으로 오르지만 우리는 자생적으로 도교 불교 유교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심청 같은 희생정신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의 그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 사단이 내려온 신의 희생 주 예수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다른 어느 민족 문화보다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한 선교사가 세운 언더우드가 목사가 선교사가 세운 곳에서 공부한 제가 연구한 인문학의 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고전소설을 이해하는 많은 새로운 방법론이 광통인문학으로 하는 방법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원효의 천주가 불교로부터 윤동주의 현대시에 이르는 것을 꿰뚫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 방법을 채용연구원하고 제가 가열차게 연구의 박차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께 전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고전 문학도, 한국 현대 문학도 이제는 세계 문학 속에서 노벨 문학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는 가까워 왔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시죠? 네네, 질문 있습니다. 제가 네. 작품에는 그 기승전결 적용을 해봤는데 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춘향전과 심청전 결에 대해서 네. 폭발적인 결의 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예. 다른 작품보다도 예. 문학 작품입니다. 네. 제 질문은요. 범피중이라는 게 배가 불러 한가운데로 떠난다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 판소리에서
그 범피 종류의 적용을 네. 침착가와 수온가 그 물에 대한 그 판소대만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흥부가 사천가 거기에 또 범피 종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다른 판소리 중에서 다른 작품은 강이나 바다가 배경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배경이 되니까 그 넓은 바다의 그 호환한 걸 가지고 한쪽으로는 한으로 느끼고 한쪽은 심형으로 느끼는데 그 구체적인 대목에 가서는 거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 시중에서 두봇이나 훌륭한 시의 명피들이 거기서 다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불언의 정신, 그 다음 아왕여용, 이별정신, 중국에서 훌륭한 충요정신을, 유교정신, 성리학정신을 가진 시작품들을 쭉 명문장을 쫙 엮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국식으로 그 죽으러 가는 그 심정 속에서 그걸 참 녹여서 표현을 해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장으로 본다면 우리는 참 꽤가 있는 민족이요. 중국 문학에서 가장 다듬어진 충요정신의 핵심을 문학으로 해놓은 걸 꼭 명구절만 범피종류 속에서 표현을 해내면서 또 우리의 감정을 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흥과 한을 네. 네. 피종류의 표현으로 표현한다. 네네. 그게 물과의 관계없는 작품에도 적용을 그거는 불가능. 네, 지금까지는. 그 자체가 네. 물의 언어예요. 전화를 준비하겠네. 네. 신봉사가 네. 눈 뜨는 장면을 다른 봉사들이 목격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장님이 어떻게 목격을 해요? 네. 장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 네, 무슨 얘기인지 알...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볼 수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봤다 그러니까 난 뭐 그걸 문학이죠. 네, 그것이 사실과 문학의 차이인 거죠. 그랬다가 친한 거죠. 네? 그럼요. 그 문학이에요. 예술이라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팩트가 네. 아니라 문학 작품이 지금 답교 사실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걸 꾸민 것 있을 수 있는 얘기로 그거는 작가가 그렇게 설정하는 독자들이 그렇다 치고 그것이 문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네. 이제 그 장님을 들이고 사람들이 놀리는 걸 봤어요. 네. 제가 태제곡에 넘어 오포에 옛날에 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님이 네. 있었는데 네. 잔칫날이면 이 사람이 꼭 참여해요. 네. 뭐 어느 동네든 저 오포면하고 돌면면하고는 딴 면인데도 잔칫날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거 너도 이거 고추 있냐? 그리고 만져보자고 네. 막 장난을 치는데 성질이 좋아가지고 네. 아니 그거 왜 이래요? 이러고 그냥 나이도 꽤 들었는데 네. 왜 이래요? 이러고 애들하고 놀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야, 그 참 얼마나 불편하냐. 눈 좀 확 떠봐. 장님의 눈을 확 떴는데 그렇게 조금 뭐 여기 흰자 위에 네. 흑발 서고 뭐 조금 뭐 부퉁한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눈동자가 있어요. 네.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뭐 뜨나 마나 그냥 이렇게 그냥 감은 것처럼 뭐 좀 반쯤 감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 사는데 그래서 아 장님도 여기 눈동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구나. 아 눈동자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어쨌든 말든 걸 들고 안 쓰면 그냥 눈이 쭈그러들고 이렇게 된대요. 네. 속된 말로 이게 안대를 하고 50년 동안 늙은 다음에 이걸 쓰겠다고 감춰두고 안 썼더니 50년 후에 안대를 풀었더니 그 눈이 안 보였다고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그런 경험을 해도 저도. 친양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책방돌이 갑자기 암행 어사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10년이 필요한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읽었습니다.